설명을 하고 왔습니다. 뮤지컬 쪽에 맞는 거. 음악을 할 때는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. 뒤쪽에 있어요. 노력할 때도 주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음악할 때 정성가를 맺을 때 찾아오는 것은 사실 음악은 약간 생략되고 약간 압축되고 그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. 그 한 명과 함께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작곡가들이 이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일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별별 차이를 알수 있는 사고 아닐까요? 왜냐하면 음악이 직접 스토리를 말해주는